블박스 운전자분은 억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왼쪽에 지게차가 오네요. 신호는 지금 막 바뀌었는데 지게차 천천히 들어옵니다. 나 가다가 저 차, 꽝! 저 지게차가 언제 들어왔나요? 왼쪽에 지게차가 보이죠? 그리고 신호가 이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때 바뀌었습니다. 지게차가 정지선을 통과할 때는 녹색 신호였대요. 정지선 딱 지나자마자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요. 횡단보도에서 계속 황색 신호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막 지나쳐서 네모박스 들어오는 순간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블박스 입장에서는 저 지게차가 신호 위반한 건지 아니면은 정지선 지난 다음에 황색 신호인지 알수 없어요. 블박스 운전자는 저 지게차가 신호 위반한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요, 사고 처리를 안 해줘요. 나 다쳤어요. 다친 대인 사고인데, 저 신호 위반 사고인데 왜 처리 안 해주나요? 그랬더니 경찰에서요, 아, 이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거 정신으로 처리하면 블박스 운전자한테, 네, 벌점 범칙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확히 답변 안 해줘요. 경찰이 하는 얘기는 이 차는 신호 위반 아니래요. 그 이유가 저 차가 통과했을 때, 정선 통과했을 때 녹색 신호에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녹색 신호 통과한 다음에 정선 지난 다음에 황색 신호 들어왔으니까 그럼 황색 신호는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빠져나가던 중이었다. 저 차가 먼저 들어왔다. 선신호선이다. 블박차가 나중에 들어서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아좀더 기다려 보세요. 검토 중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다 생각하십니까? 지게차가 정지선 지난 후 황색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게차 신호 위반 아니다. 그래서 선신호 우선이다. 따라서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 속도가 느린 지게차는 정지선 지나면서 황색불로 바뀌면 아이고 나는 어차피 못 들어가 난못 들어가 난못 들어가니까 신속하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차로 진입하면 안 되죠. 교차로 내비박스 전에 멈췄어야죠. 따라서 멈추지 않고 쑥 들어왔으니까 지게차가 가해 차량이어야 된다. 자,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블박차 가해 차량이라 이건 64%입니다. 지게차가 가해 차량이 된다가 36%입니다. 우선 지게차가 설령 딱 정지선을 지나면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황색불의 의미는 황색불이 켜지면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선은 지났어요. 근데 교차로 네모박스 내가 들어가봤자 내가 통과하기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가는 차. 속도가 빠르면 쭉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교통조사관분들은 신호 위반의 뜻을 정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엄밀히 따지면 교차로 네모박스, 정지선 통과했지만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빨간불이 바뀌게 뻔하면 그런 거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사관분들은 정지선 기준으로 거기 통과해서 그냥 가면 돼.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부터가 교차로야. 저도 그런 의미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지선 또는 교차로예요. 교차로는 네모박스를 말합니다. 두 길이 만나는 곳. 여기. 정지선은 통과했다 치자고요. 정지선 통과했지만은 그러나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빨간불 될것 같으면 멈춰 올지 않을까요? 지게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느린 차는 어차피 내가 들어가도 다른 차를 방해된다. 그럼 들어가지 말고 정지선을 지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고 끝부분에 거기 잠깐 멈춰 서 있으면 그래서 사고 안 났죠. 지게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게차가 멈췄어야 옳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블박차도 출발할 때 3초간의 여유를 갖지 못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신호 바뀌고 녹색 신호 보고 출발할 때 도리 까꿍 요거만 했으면 지게차를 보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쉬움이죠. 포인트는 지게차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게차 들어오면서 지금 황색불이에요. 황색불이면 아 자기가 못 빠져나 뻔하잖아요. 아, 이때 조금 뒤로 가면 누가 때리나요? 요렇게 직선으로 가보면 아직까지 저건 저기 인도 있는 데 지금 온것 같은데요. 여유가 좀 있죠? 그럼 여기서 왜 들어온대요? 어차피 못 가는데, 느린데. 법원에서 몇 대면 나오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